오늘은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악의 극치 라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라멕은 자기를 죽인 자는 벌을 77배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가 7배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기회로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자기 자신의 죄와 악행을 숨기고 방어하고자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무기로서 이 77배의 벌을 만들었습니다. 라멕의 77배는 자신이 신이며 무슨 악을 행해도 누구든지 자기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악한 오만함이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악의 끝입니다. 그가 가인보다 77배 악을 구가하게 된 것은 그의 탄탄한 문명과 권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기댈 곳이 있으면 용감해지고 무모해지기까지 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라멕이 그 시대에 꽃피운 가인의 문화는 강력하고 풍성하며 화려했습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여 두 아내를 취했는데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아다는 오너먼트, 장신구라는 뜻이 있는데 그녀의 미를 뽐내기 위해서 장신구로 치장을 하여서 자신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액세서리 또 장신구의 원조가 바로 아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아다는 그 당시 미의 여신이 되었고 거짓 신화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장신구는 목걸이, 팔찌, 발찌, 어깨에 걸치는 금쇠사슬, 머리에 관 등등 또한 화려한 옷들일 것입니다. 라멕의 다른 여자를 실라라고 했는데 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쉐이드, 그림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늘, 색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굴에 색조와 명암을 넣어서 미가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과 같습니다. 요즘에 화장품이, 유명한 화장품이 있는데 헤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화장품이 있어요. 여신, 제우스 여신 헤라 이름을 본따서 화장품 이름을 만들었는데 색조 화장의 명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색조, 색을 넣고 명암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얼굴이 밋밋하게 보이죠. 그런데 화장품을 사용하면 코가 오똑하고 눈도 커 보이고 입술도 굉장히 더 도드라져 보이고 또 모든 얼굴 자체가 미인으로 보이고 멋있고 잘나게 보이지요. 밋밋한 얼굴에 색조를 넣어서 깊은 눈과 오목한 코와 살짝 나온 이마와 날씬한 턱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화장술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술이 바로 라멕의 아내인 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물론 이 역사적인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쉐이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색조 화장의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라멕의 두 여인은 그 당시 미의 여신으로서 헤라와 비너스와 버금가는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용사는 미인을 얻는다라는 속담도 있죠. 이미 라멕 시대에 여성의 액세서리와 화장술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멕 시대의 그 남자는 힘과 무자비한 용맹을 성적 매력으로 삼았고, 그리고 여자는 섹시함과 요염함, 그리고 냉혹함을 성적 매력으로 유행시켰습니다. 라멕에게는 아다가 낳은 야발과 유발이 있고,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과 그 누이 나마라는 딸이 있었어요.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는데, 육축치는 자는 가축을 많이 키워서, 많이 길러서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육축업의 조상, 요즘으로 말하면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육가공업체에 엄청난 기업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일, 목축하는 일은 야발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이 양을 쳤는데 그 이유는 그 재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양가죽 옷을 얻는 제사장적인 직책이었고 목축업이라고 하는 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오직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어요.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그 피로 죄산받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쳤지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희생의 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양이나 가축들을 쳤는데 역시 부의 축적이나 재산과 권력의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희생재물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재물, 권력, 힘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실상 그 당시 인류는 요즘으로 말하면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노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고 채소, 과일, 야채 등 채식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 여호와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후손들은 채식주의자였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나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비로소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서야 고기를 육식으로 해서 양식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가인의 후손들은 양이나 소를 쳤는데 그 양이나 소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려고 친 것이 아니고 육축업으로 혹은 그들의 양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성경에 이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의 아들이 육축업, 목축업을 대량 목축업을 했다는 걸 보면 그 당시 분명히 그들이 육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 그 말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되었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 네피림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시대의 영웅으로 주름을 잡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권력자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인 네피림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아들 야발이 목축업의 조상이 된 것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전부터 훨씬 그 전부터 고기를 먹고 사람이 고기를 먹고 육식을 해야지 힘이 세지고 등치도 커지고 그리고 몸이 더 힘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등치가 큰 네피림 즉 거인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전까지 짐승은 오직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물로만 사용했으므로 실제 양을 치는 일은 그 당시 돈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키워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매매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도 오직 번제를 위해서 양을 쳤죠.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그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사업가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부자가 된다면 정말 사업의 귀재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획기적인 사업가예요. 탁월한 사업가들입니다. 지금 세상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의 엄청난 기업들, 이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엄청난 기업들의 사장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 중에서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은 트럼펫, 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은 라멕의 아들 유발로부터 유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기원이 바로 유발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아들이 만든 악기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라멕은 이 악기들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물론 라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인으로부터 내려온 가짜 신들과 신들의 아들인 라멕 자신과 영웅들을 찬양하는 데 악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고 그리고 또 수금을 켜면서 춤을 추죠.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그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바칩니다. 제사를 바쳐서 그들이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금과 비파와 퉁소, 특히 다윗과 같이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 수금과 비파와 퉁소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원래 이 음악의 시조가 가인의 후손이고 악한 자의 발명품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역시 라멕의 아들인데 이 뜻은 가인의 후손, 두발가인의 이름의 뜻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멕이 두발가인을 낳고 가인의 영광을 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라멕은 두발가인을 낳은 후에 아, 이 모든 것이 가인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가인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제 이 두발가인 시대에 와가지고 가인의 힘, 라멕의 힘은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청동기 문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과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농사를 짓는 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무기도 만들었겠죠. 구리와 철을 연마하여 청동기구를 날카롭게 만드는 명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철로 농사기구뿐만 아니라 칼이나 창 또는 방패 등 무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과 구리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핵무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막강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멕의 나라, 라멕의 족속들을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정말 이 시대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존재가 바로 라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라멕의 딸 이름은 나마입니다. 나마. 나마의 뜻은 즐거움으로 남자를 매료케 하는 미와 쾌락의 여신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저 미와 쾌락의 여신이 나마입니다. 아마도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혹은 수메르 신화의 이스타로실 것입니다. 이 두 여신은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최고의 잔인함과 최고의 냉혹함을 갖고 있는 여신이에요. 우리가 여자라고 그러면은 이쁘기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이쁘면서도 냉정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섹시하면은 그 여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습니다. 그냥 이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나아마라고 하는 그 라멕의 딸은 아마도 아프로디테 또는 이스타롯, 헤라 이런 잔인하고 남자를 매료케 하고 냉정한 여신이었다. 풍성한 식량과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악기들과 아름답고 요염하고 쾌락을 줄 수 있는 매혹적인 여자들과 강력한 무기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는 이 라멕을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건드리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라멕은 그 시대의 절대 군주였다. 또 신격화,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멕은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의 노래를 불렀어요.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악인의 문화 그리고 무기,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고 신격화된 라멕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었어요. 자기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유대전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이 늙어서 눈이 멀었고 그 가인의 6대 손인 라멕도 역시 늙어서 앞이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대 손이 같은 시대에 살 수 있느냐. 그 당시는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6대손, 7대손이 같은 시대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라멕의 아들인 두발가인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가인은 앞이 전혀 안 보이니까 덤불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발가인은 덤불 속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들짐승인 줄 알고 눈먼 라멕에게, 라멕도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시력이 안 좋은 라멕에게, 아버지 저 덤불 속에 짐승이 있으니까 화살을 당기세요 해서 당겼는데, 라멕이 화살을 당기자 거기에 눈먼 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가인이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라멕이 자신이 쏜 화살이 일대 조상인 가인이 맞아서 죽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자기 아들인 두발 가인을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후에 살인가를 불렀어요. 살인가. 그 살인가가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이로다. 뭐 세상의 권력자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아내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형제도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설은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라멕이 소년을 죽였는데 자신을 죽이는 자는 가인의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조상인 가인을 죽여버리고 또 실수한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하는 소리가 누구든지 나를 죽이면 가인의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전설이 사실이라면 가인은 7대 즉 두발가인 시대에 여호와의 벌을 받아서 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가인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힘과 권력 그리고 신적 영웅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건드리고 화나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복수의 화신, 무자비와 냉혹한 군주이며 가인 이래로 가장 잔인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라멕이죠. 라멕의 후예들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힘과 재력을 키우고 스스로 신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악의 끝장을 보고 있을 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가인의 배도와 라멕의 잔인한 오만함이 판을 치는 세상의 한편에서 여호와는 아벨의 거룩한 신앙을 이어나갈 아들 셋을 보내시고 셋의 거룩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홍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 당시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이 관영하다는 말은 지저분하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쓸 때 화장실에 오물이 가득 차면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넘쳐서. 그 정도가 됐다고 말해요. 그 당시 얼마나 이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세력이 강하고 네피림들이 이 세상을 쥐어잡고 악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고 온갖 쾌락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높게 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재앙이며 멸망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며 소망과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혼란해지고 죄악이 가득 찰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을 세우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